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고 싶은데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최초 계약 후에는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H 청약속보의 김준범입니다. 기다리시던 2022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6월에 공고한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편을 참고하시면 이번 청약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며 공고일은 청약 자격 및 가점 사항 등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인터넷 청약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방문 청약은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서류 제출을 거쳐 2023년 5월 18일에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입주는 2023년 7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복주택은 신규 공급 966호, 재공급 654호로 총 1,620호가 공급되는데요. 신규 단지의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만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재공급 단지는 금액 공급할 예비 입주자에 기재된 예비 입주자 수만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지역으로는 마포, 강남, 서초 등 서울 전역에 공급하며,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경우 우선 공급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각 계층별로 세부 사항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계층별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조건들을 갖춘 후 순위를 나누게 되는데요. 각 계층의 우선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선 공급 배점표에 나와 있는 항목도 확인하셔서 우선 공급 배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기간 동안에는 신청 당시의 기준을 충족 및 유지해야 합니다. 최대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의 경우 6년,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무자녀 6년, 자녀 1명 이상은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청약 공고는 구석구석 빈틈없이 보셔야 하는데요. 청약 속보 가상 Q&A를 통해 조금 더 쉽게 알아볼게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번 크로시티 17제곱미터에 청약이 되었는데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추고 싶은데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최초 계약 후에는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관할센터에 방문하시어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단,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1인 가구 올해 35살입니다. 올 평균 소득은 350만 원 정도입니다. 청년계층 세부 조건들은 적합한데 올 평균 소득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요. 네, 청년계층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때 월 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 평균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선정합니다. 말씀 주신 소득이라면 이번 행복주택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은 입주 즉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후에는 가점 산정에 필요한 기재 사항을 낮게 기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SH 청약 속보의 김준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